프로토스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팀입니다. 먼저 T1의 도제옥이 T1의 프로토스가 어떤 건지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허영부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간의 역대 상대 전적도 2대1로 허영부 선수를 앞서고 있고요. 네, 정말 뭐 많은 팬분들 그래서 3대1을 안 났기 때문에 택배기록까지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 분위기를 아주 매끄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허영부 선수가 분위기를 만든 것도 필요한데 전체적인 선수 최근에 특히나 정명훈의 대형 프로토스는 정말 무섭습니다. 네, 프로토스 좀 무섭고 신혜정원도 대란이 앞서고 이거 역대 2대1로 한 경기 정도 앞섰다고 해서 허영부 선수가 이 경기 이긴다 낙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만큼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같은 세 번째 세트 허영부와 정명훈 선수의 경기 신혜정원입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신혜정원 먼저 7시로 가보겠습니다. 허영무 선수가 기다립니다. 삼성전자 간 허영무 선수. 자, 이어서 대각선 1시 T1의 대란 정명훈입니다. 붉은색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삼성전자 간과 SK텔레콤 T1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맵 상황에서는 2승 2패 1승 1패 아주 뭐 신혜정원 50%씩의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 네. 멀리서 오셨네요, 캐나다. 네. 벌처 보러 네, 오셨군요. 벌처는 집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네. 세계 곳곳에서, 머지않아서 우주에서도 오지 않을까요? 네. 한국의 벌처는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우주에서는 어디서 올까요? 네. 뭐, 울랄라 별이라든지. 만화의 대사였습니다, 사실. 일단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불만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아, 김창선 네. 해설위원이 답글을 달아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는 돼야지. 이야. 한번 볼까요, 우유빛깔?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우유빛깔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우유빛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애틀란타에서 이런 우유빛깔을 보기 힘들 거예요. 네, 일단은 좀 앞마당 쪽에 내려와서 게이트를 지었다는 얘기는 일단 질러 찌르면서 네. 네, 초반에 좀 압박을 보려. 근데 정명훈 선수도 혹시나 더블에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더블 액세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양 선수 모두 다 일단은 초반에 한번 찔러보고 네, 간을 보고 한번 시작하겠다는 건데 대각선이에요. 네. 일단 입구를 제대로 안 틀어막게 된다면 저 질럿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전진한 빌드로서는 지금 프로토스가 초반에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자, 허영부 선수 이제 프로브로 드디어 상대편 한시 지역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영부 선수 게스처 준비. 코어보다 일단 질럿을 한번 강력하게 찌를 텐데요. 참 먼 거리인 것이 허영부 선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출발합니다. 대각선 방향. 완주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질럿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을 때 바로 옆에 서플 하나 만들면서 머린이 왔다 갔다 사이에 빠질 길 하나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질럿에 영향 받지 않고. 아, 이런 식으로 아예 틀어막는. 이제 팩토리까지. 아닌데 놓고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본진적인 건설하지 일단 않습니다. 질럿을 눌렀다는 것 자체가 아예 입구를 확실히 틀어막아야 돼요. 머린이 들어오기 위해서 배럭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와, 이거는 네, 네. 그렇죠. 파일럿 러시 아주 좋은 센스고요. 배럭스 내려서 입구 못 막게 하고 질럿을 어떻게 써든지 효과를 지금 보겠다는 건데 S10을 나와요. S10을 나와서 S10을 나와서 지금 마린을 보호해야 됩니다. 마린을 머린을 하나 주입니다. 공격을 했는데 그 머린을 야 그 입구 탈세면 열어줬습니다, 허영부가! 네, 지금 팩토리만 못 만들기에 좀 시간을 끌어준다면 더더욱 좋고요. 일단 머리 바로 뛰어는 않았습니다만 네. 허영부 선수의 질러 두 번째 질러도 여기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S10까지 지금 투질러시면 이거 영향 받거든요. 도착했습니다, 허영부.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에 휘둘리게 되면 벌처 생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에이드원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정명호 선수? 자, 원했던 그림이 아닙니다, 정명호 선수가. 원한 그림은 이런 것만이 아니었을 텐데요. 정착 못하게 입고 틀어막고 어떤 전략적인 빌드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다가
드래곤이 바로 왔을 때 그냥 벌쳐만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냥 세기 때문에 또다시 아이스가 또 잡힙니다. 네, 일단 좀 많이 휘둘리는데요, 정명훈 선수. 그러면 SC가 벌써 몇 개째 희생당하고 네. 있어요, 정명훈. 대각선의 긴 러시거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흔들림은 좀 전 아웃사이드의 물량 못지않은 물량의 차이를 프로토스가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의 이득입니다. 네. 야, 이렇게 해놓고 네, 드래곤 나온 거는 벌처가 또 찌를 수 있으니까 언덕 쪽 대비하고요. 아, 전반적인 움직임이 허영무 선수가 기분 좋게 시작을 네. 하는데요. 대각선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허영무 선수가 득점을 상당히 하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에 알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생산 허영무 선수. 네, 벌처 살짝 뒤로 빼놨다가 드래곤 빠지는 타이밍을 교묘히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정영호 네. 선수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집히 오면은 허영무 선수 초반에 어느 거 다 네. 다시 이겨내야 되거든요. 내렸어요. 싸웁니다. 벌처 입성을 글쎄요. 했어요, 정병원. 이거는 좀 허영무 선수 아 이거 아쉬운데 왜냐하면 네. 당연히 벌처가 오려한 걸 예상을 해야죠. 자,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잡고 정병원 선수의 컨트롤을 날렸습니다. 드래곤이 지금 올라오는데요. 자, 3킬 정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드래곤하고 마주치는 정병원 선수. 네, 이 드래곤 컴퓨터가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그냥 멀티하면서 지키고 물량전으로 가게 돼도 허영무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데 오히려 이 벌처의 난입으로 프로브 잡고 일제드로 못하면 여섯 마리 여섯 개째 일곱 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체력이면요. 이거 예 전면 선수 일곱 개 글쎄요 지금은요. 예 이거 전면 선수 득점 했고 오히려 멀티도 빠르고 차라리 로보티스를 올린 것보다 그냥 그 상태에서 드래곤 수비하는데 지키고요 뒷마당 쪽에 멀티를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허영무 선수는 네, 리버를 준비한 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준비를 해온 네. 것 같습니다. 샤트, 백토리. 셔틀까지 봤으니까 셔틀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레이스 한두 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타포트 바로 올려주는 센스까지 벌처 하나 가서 얻은 이득이 너무 커요. 오히려 이 대각선이 허영무 선수에게는 벌처 난입으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허영무 선수는 전략적인 승부를 일단 던졌거든요. 네. 일단은 리버 플레이에 지금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상황 자체는 네. 네. 자, 오늘, 이 자리 아주 중요한 경기를 찾아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신재민 제1차원님과,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최영호 부원장님이라든지, 최원재 사무총장까지. 자, 많은 분들께서 그 집중하고 있는 네. 그런 경기입니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e스포츠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네. 자, 근데 이게요, 서포트 레이스를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황금 선수 기회가 생겼는데, 차라리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찌르기 성공 이후에 뒷마당 원게이트 더블 한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명훈 선수가 리버의 플레이를 지금 잘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 정명훈 선수 플레이가 너무 좋게 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벌처가 프로브 7마리 잡은 것도 이득 성과지만 셔틀이 툭 튀어나온 걸 정면으로 봤다라는 게 이 레이스, 이 타이밍에 레이스 뽑는 테란 많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근데 셔틀 일단, 오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뽑아놓은 셔틀. 그런데 일단 방향은 아래쪽이에요. 일단 방향은 레이스는 아래쪽으로 갔어요. 야, 이렇게 된 거 전면으로 뚫을 생각인 모양이에요. 네, 오히려 허를 찌르는 거죠. 태안에. 어차피 허영무 선수. 수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뒤가 없다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허영무 선수. 그럼 전면. 일단 탱크 세 개. 네, 태안의 수비를 이용한. 양쪽. 탱크에게 조기 득점. 아, 근데 큰일 났습니다, 허영무 선수. 아,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벌처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정면이 갇혀. 그리고 한 번 더 들어오면 대단히 위험해요. 한쪽 네. 더 위험해요. 시즈 모드가 되기 전에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마인 때문에 지금 전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 뒤쪽 올라가면서 일단 어느 정도 마인으로 인해서 자리를 버텼는데 레이스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할 만큼. 글쎄요. 하면.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거 막히는 분위기거든요. 자, 시즈 모드 되나요? 언제 되나요? 오, 진짜 저 끝나네요. 일단 제거했어요. 정도 나갑니다. 저 언제 돌아가는 게 끝나는 순간 정면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즈 모드가 딱 되는 순간 이거 막히거든요. 자, 돌아가는 게 언제 끝날지 정면으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시 한번 내려와서 정말 집중을 해주고 있는데 허영무 선수 하나요 없어 하나 언덕 위치에 택 쪼개 네 멀티도 늦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허영무 선수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시즈모드가 언제 되느냐. 그 전에 테크라도 좀 잡아야 돼. 그런데 백토리가 백토리가 한 번 더 멈추기 전에 백토리가 체력이 아니 45대 백토리 시즈모드 끝났어요. 백토리 지금 깨졌어요. 야 이거 피 말리는데요 지금. 일단 백토리는 깼습니다. 백토리 어느 정도 깼어요. 근데 시즈모드 끝난 건가요? 끝났는데 자 일단 어둠 위주의 리버 왔습니다. 리버 깼습니다.
됐어요. 와, 정말 위쪽 올라왔는데 위쪽 위쪽.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드랍스가 태우는 것을 보셨나요? 아, 정명호 선수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이 아주 빛이 나네요. 야,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이렇게 해주면서, 예, 벌처가 날아가면 드랍쉽에 실어서 날아가서 흔들어주기만 해도 네. 또다시 정명호 선수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네. 뭐 정명호 선수 지금 에드온댄 팩토리가 없기 때문에 탱크는 나오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지금 상황 아주 대단한 플랜을 양 선수가 모두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CG모드는 안마다 활성화. CG모드 된 게 확실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벌처 스피드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속업이었던 모양인데요. CG모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일단 정명호 선수. 야, 글쎄요, 이게 네. 대각선이고 프로토스의 병력이 많지 않고 또 줄여줬고 충분히 네. 스파이더마인과 컨트롤, 드랍시 네. 컨트롤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죠. 이거 한번 더 가야 돼요. 한번 더 가서 어쨌든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 없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 터렛 없고 탱크와 CG 모드는 안 된 상황이라면 한 번 더 흔들 수 있어요. 네. 헐머 선수는 지금 이 기회가 초반에 자신이 잡았던 기세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인드를 통해서 뺏어올라는 게 정명호 선수 막아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서 네. 뭔가 해야 돼요. CG 모드가 안 된 게 이게 지금 대박 기회거든요. 지금 돌아오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명호 선수의 진영에서는 옵저버를 보고 있고 벌처 빠른 거 맞으니까 탱크 CG 모드 안 됐다는 거 파악했고 이게 정명호 선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지금 탱크도 얼마 없습니다. 지금 정명호 네, 속업보다 CG 모드가 좀 급했는데 야, 이게 정명훈 선수 그렇게 잘 막아놓고 시즈 모드가 안 되기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이너 와, 이렇게 되면 또 막나요 정명훈? 이거 뭡니까? 이거 레이스 하나 또 눌러줘도 되고요. 자원도 되지 않습니까 정명훈 선수? 허영훈은 본진갑니다. 네, 어쨌든 리버가 살아있는 이쪽은 허영훈 선수 살려야 돼요. 한방 터졌어요. 한방 또 터져요. 다시 한번 또 터지나요? 또 한 번 안갔어요. 스케럽이 자, 출전 말듯 하며 서로 한 번씩은 나눠 가졌어요. 와, 정말 아주 두 선수 컨트롤이 난리가 아니네요. 속업됐어요. 똥합니다. 허영모도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스타리그 결승전 한 경기를 방불하는 네. 그런 엎치락뒤치락의 엄청난 경기예요. 그래도 엔지니어링 베이는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라군과 같이 갑니다. 속도를 올립니다만 일단 마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허영모 선수 드라군을 동반했어요. 생명이 필요해요 지금은. 네, 하지만 벌쳐 돌아오고 정명훈 좀 전의 수비로 정명훈 선수는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속도 실립니다. 탱크만 쓰지 못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게 수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명훈 이 벌쳐가 어디까지 올라오고 네. 리버가 근데 지금 벌쳐가 여기서 털리게 되면 허영모 선수 안 됩니다. 자, 내려가는데요 벌쳐만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야 살았어요 겨우 한 번 살았어요. 대박이야 허영무 큰 걸 하나 던졌어요. 지금 여기서 프로브를 다행히 잘 뺐거든요 허영무 선수가. 그래도 다음 타를 준다고 그러면서 11시 멀티 아직까지 셔틀에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요. 정명호 선수 셔틀로 테란의 움직임을 봉쇄해놓고 지금은 프로브 늘리고 멀티 확장하고 아예 장기전을 바라봐야죠. 허영무 선수는요 대각선의 이점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언덕 위쪽에서 드라군 하나로 힘을 내주고 있는 허영무 선수. 이럴 때 필요한 게 정명 선수 드랍십이에요. 예, 네, 오히려 이런 타이밍에 한 번 정도 자신도 흔들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벌처로. 물론 정명 선수의 속업자 벌처가 지금까지 수많은 명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때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한데? 네, 이 정도만 해도 리버가 얻은 이득 정도는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거든요. 야, 역시 정명으로 벌처네요. 네. 일단 뭐 드랍십 이건 말고 벌처는 떡 뜁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어옵니다, 정명으로 벌처는. 지금 11시 멀티가 들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한다면 어쨌든 테란보다 예, 앞서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한 번씩 큰 것들을 줘봤습니다만 허영무 선수가 아주 임팩트 있는 네. 전력을 보였어요. 거의 터렛이 없이 수비에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날 수 있다는 야, 것이고. 이게 이 드랍실이 중요한데 이것만 잡을 수 있다면 이거 아니에요. 그만요. 정명호 드랍실. 와, 지금은요 물량이 터져 나오기 전 캐논도 없고 정말 저 드랍실이 활약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정명호 지금 이명환 선수 얼굴에 살짝 비쳤는데 그것을 빛이 드랍스 예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 드랍스 마음이 급했다고 할까요? 차라리 그냥 11시 빙 돌아서 구석에 붙어서 오래 걸리더라도 장거리 노선을 선택을 했다면 11시 멀티도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는 데다가 타격도 줄 수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정면으로의 벌처 견제는 거의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또 갑니다 이 위치. 네. 그렇죠. 리버 아예 이거 아예 대놓고 점수 허영무 선수 접수 많이 따고 있습니다. 자,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야, 이제는 셔틀 견제할 필요 없죠. 충분히 이득 받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안마상 또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11시를 지켜냈다는 게 지금 11시를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던 게 지금 굉장히 큽니다. 네. 대체 활성화는 물론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만 정명훈 선수가 이 11시 정보를 너무 늦게 얻게 되면은 더 이상 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명훈 이런 분위기는 계속 좀 끌고 가야 돼요. 허영무 선수는요. 그래도 초반에 상황 자체가 편안하게 워낙 좋았고 자원도 빨리 먹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앞도 나오고 병력 좀 개인 들려서 뽑을 만한 바로 이 타이밍이 가장 위기예요. 허영무 드락스만 잡고 빠지네요. 지금이 문제입니다. 허영무 선수에겐. 근데 이제 허영무 선수가 물량이 터질 때가 됐거든요. 자 11시 활성화로 가는데 네, 프로부터 전열에 걸릴 수가 있어요. 포스가 또 드라군이 이런 식으로 되면 심시티를 지금 잘못했나요? 드래곤 두 개가 갇혀버렸는데 프로브 이동도 막고요. 지금 뭔가 열할 수 있다는 걸 정렬도 봤어요. 이 시간이 안전하게 유지가 될 때 허영무 선수가 역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벽이 얕아요. 허영무의 11시의 벽은 너무나 얕습니다. 예, 갇혔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드래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고 예, 지금 11시가 지금 이 타이밍이 흔들리게 있게 되면 그 셔틀 리버 활약한 게 예, 안전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 11시 벽 뚫을만 할 때 또다시 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만 허영무 선수 캐논이 완성돼야 돼요. 저게 자 캐논 그 완성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있는 정명 선수요. 지금 10시로 오는 게 또 드랍십인가요? 야 또 오고 있었어요. 공식 타격으로 뛰고 있어요. 탱크까지 왔습니다. 드래곤 올라와야 돼요. 드래곤 포기해버리네요. 이 11시가 허영무 선수에게 역전을 위한 발판인데 정명 선수 자 11시 완전히 정보를 얻었네요. 네, 진짜 프로토스 정말 잘하네요. 이래 주면서 지금 입구쪽 압박해주고 있고 드래그 빠진 틈을 타서 진러까지 몇 개 잡아주고 이득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개 맞아도 멀쩡해요. 허영무의 진러서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허영무는 네 지금 탱크가 내려오기 전에 센터 쪽에 마인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허영무 선수 네 센터 한 번만 잡게 되면 테라는 앞마당 뒷마당 멀티를 먹었을 때 빨리 먹었고 그 자원은 빨리 소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추가 멀티를 확보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네. 테란이기 때문에 빨리 걷어내야 돼요. 허영무 선수 네, 그래도 지금 센터 한 번만 잡아주면 승산이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 그래도 지금 11시를 어쨌든 좀 가져가는 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벌써 또 갑니다. 자 11시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네. 정명호 선수의 정보 안에 11시에 허영무 선수의 멀티가 들어와 있어요. 넥서스에 그래도 캐논 하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드랍십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 셔틀 이동하는데 자 마이너 제거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네. 허영무 선수 가총이 언덕 지역에서의 상대 종족존에 정말 강한 선수들끼리 붙으니까 경기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놓치만 하면 경기가 또 좋은데요. 네, 네. 최근 태프전 경기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네, 정말 실투 없이 사소한 실수도 용납을 안 합니다. 이런 식의 경기에서는요. 네. 자, 11시 확보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언덕 지역에서 양 선수가 모두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 말할 땐 야, 터치도 않아요. 두 선수의 컨트롤이 끝내는 마이너나 적중 1대3 상황. 탱크를 잡고 가겠다는 건가요? 네, 시즈모드로 한 번만 가도 그리고 그 이 장갑 탱크가 잠깐 프로브 빼는 것도 자원적으로 심대한 타격이거든요. 게이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허영무 선수는요. 자, 체력 네, 그래도 남은 탱크가 여기를 포격하고 있어요. 이럴 때 뭐 11시 앞마당을 다시 한번 확장을 가져간다든가 계속 한 템포 빠르게 허영무 선수도 앞질러 나가야 돼요. 지금 상태는 뭐 거의 네,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허영무 선수의 병력의 이동이 있죠. 중앙지역 네. 네, 같이 갑니다. 정명훈도 더 이상 어떤 게릴라로 얻을 이득은 테란에게는 많지가 않고 지금 한방병력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센터 가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일단 자리 잡고 공 잃어뺀 테란 네. 다시 한번 시즈모드 풀고 이동할 준비. 허영무 역시 공 잃어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아비터에게 EMP를 지금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비터가 한기이다 보니까 그 아비터를 스시필드를 정말 잘 써야 되고요. 허영무 선수 네 일단 뭐 골리앗도 일단 다수 포진을 네. 정명 선수 병력 패스를 왔고요. 계속 네. 위기와 기회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 선수 한 번의 전투 실패만 바로 쭉쭉 밀릴 수 있어요. 자 중앙지역 교전 준비 양 선수 모두 붉은색과 노란색 물결이 부딪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하나가 살짝 맛을 봤어요. 벌처의 비율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요. EMP 한 방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교하게 써줘야 돼요. 허영무 선수도 스탠스필드 딱 예리한 타이밍에 네. 써줘야 되고 EMP 맞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도 센터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병력을 더 모을 수 있는 시간 충분하고요. 그리고 상대할 수 없으면은 병력을 우회해서 내가
너 내려오면 내가 빈집 들어갈 수 있는 액션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지를 최대한 더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을 허영무 선수가 보여주면서 정명훈 선수의 남하의 속도를 좀 늦춰줬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11시경 코너로 약간은 일단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허영무 선수 병력. 당장 병력 대 병력의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정명훈 선수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을 분산시키고 시선을 끌고 테라는 추가 멀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다 수비하면서 추가 멀티 못하거든요, 테라는요. 아, 이거 스태시필드 못 쓰면은요, 하이테플러도 있고, 어쨌든 EFP가 장렬하느냐, 못하느냐. 그 성공 여부가 이번 전투에 달려있거든요. 네,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병력. 일단 실러스과 벌처가 만났는데, 이거 아주 약한 공격이고요. 뒤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한 방이에요, 이 싸움 한 방. 일단 입구 지역은 약간 호수하다고 판단하는데, 직접 가나 그쪽으로. 야, 이 플레이 좋아요. 근데 정명 선수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정명 선수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올라가요. 이거 바꾸기 분위기거든요. 아, 근데 하더라도 수비할 수 있는 명령을 언덕 위쪽에 놔뒀기 때문에 이거 모르겠는데요. 일단 올라갑니다. 허영무 선수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복지를 선택하고 셔틀이 있어야 돼요. 셔틀 서로 잠그고 셔틀 보인다. 일단 아비타 여기 어울리네요. 그리고 일단은 상대편 본진까지 내려왔던 정명 선수 병력 역시 정명 선수가 앞마당 날리면서 지켜내면 결국 정명 선수가 나쁘진 않거든요.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좁은 올라가야 돼요. 얼리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 좁은 길이 테란에게는 아주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그리고 얼리면 마찬가지로 프로토스도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명 선수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있거든요. 사이닉 스톰을 써야 될 텐데 한마음으로 부족하거든요. 허영무 선수의 스톰은. 그리고 올라가면 뻥 터지고 사라져요. 하이템플러. 야, 이거 본질 올라가서 정리되는 순간 지금 병력 빼서 테란이 지금 허영무 선수 본진 올라와서 자리 잡으면 정면 선수가 이기는 전투거든요. 이거 되돌아와서 걷어내는 게 너무 더뎌요. 그리고 내려오다가는 여기 마이들 이렇게 당해요. 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오나요? 아, 이거 지금은 한번 유닛 제압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면 선수가 이거 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오고 있거든요. 또 들어갑니다. 마인 언덕 올라와서 게이트에 싹 정리해야 된다. 본진을 완전히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이앞에 마이들 드라운에게 저 마인은 너무 가혹해요. 근데 이미 정명 선수는 여기 올라올 준비를 거의 다 했거든요. 내려오는 순간 피해가 너무 많이 누적됩니다. 지금 마인 때문에 시간이 너무 끌리고요, 형군은. 참, 이럴 때 센터 쪽의 병력을 바로 이 지역에 뭐 리콜 한방당 한다던가. 그래도 허영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자점, 이점은 바로 자원력이거든요. 네. 어쨌든 앞마당 자체가 들어올려졌고, 정명 선수는 뒷마당은 자원이 거의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허영호 선수가 이렇게 버텨준다면 11시 자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거센 앞마당적인 정명 선수의 저 병력을 어떻게 걷어낼지가 그게 문제예요. 네, 테란의 병력이 합쳐지기 전에 한번 이 병력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 병력과 지금 새로 나온 병력이 합쳐지게 되면 프로토스가 모든 병력을 쏟아부어도 그거는 못 이겨요. 지금 정명 선수는요, 몇 기만 언더위 그 허영무 선수의 5시 원지 7시 원지에 올려놓고요, 나머지 병력 빼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 합쳐야 됩니다. 뒤쪽에 있는 탱크 합쳐가지고 11시 밀어야 돼요. 지금 시간을 끌면 허영무 선수가 11시 쪽에서 재생산이 되거든요. 네, 일단은 본진 이제 일단 새롭게 게이트웨이를 생산하면서 새롭게 이제 11시에 맞췄습니다. 허영무는 아주 긴박합니다. 자, 갑니다. 일단 병력들은 나눠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명훈이 나눠져 있는 병력이 각각 무서워요. 허영무 선수는 앞으로 나올 병력이 많을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것이고, 정명훈 선수는 지금 자원이 허덕이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다예요. 유닛 가지고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꾸 현재가 무서워요. 정명훈은 한번 잘못 싸우면 지는 거예요. 정명훈 선수도 떠나있는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허영무 선수 유닛 더 모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EMP 터지면서 또다시 또 무료 돌아가는 아비 공격. 11시 지역에서 병력 더 모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본진 지역은 이미 거의 뭐 숙대 마취예요. 청소하러 왔어요. 지금 이거 센터 쪽에 나와있는 정명훈 선수의 센터 쪽 병력을 시선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허영무 선수 리콜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그 아까 EMP를 다 맞은 것 같거든요. 두 개가 나란히 있다가 EMP한테 나란히 맞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죠. 허영무도 가능성이 생기는데 정명훈의 경험을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업그레이드도 이미 반으로 앞서고 있어요. 병력을 좀 우회해서 흔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정명훈 선수 일단은 폼을 하고 돌렸습니다. 아비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기였는데 EMP 또 맞았어요. EMP 제대로 맞고 마인도 소속들이 들어가고 이 화력을 제압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병력은 나오기 힘들겠네요. 11시 앞마당 쪽이 막히는 순간 그 좁은 입구로 게이트 병력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프로토스는 그냥 수건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질러서 모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하이테플러나 스테스필드가 지금 한번 정도 나와줘야 이 병력을 걷어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저
7시쪽 병력과 합쳐지는 순간 허영무 선수는 경기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합쳐지기 전에 합쳐지기 전에 시원하게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병정을 싸잡아야 돼요. 지금 현재 시원하게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시원하게 병력 올라가. 근데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정명훈 선수 정명훈 여기만 잡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없으리라 정명훈 병력. 정명훈 5시에 지금 커맨센터도 완성됐어요. 근접이 네. 들어왔네요. 지금 뭐 이 지역 견제는 의미가 없고요. 이미 앞마당차 다시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명훈 선수가 승리가 눈앞에까지 왔어요. 네,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이미 지뢰 한번 밟고 드래곤이라 뭐 SCB가 문제없이 처리를 했고요. 네, 손만 내밀면 잡는 거예요, 승리. 자, 어느 순간 손을 뻗을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 잡는 순간 끝납니다. 상대편의 수건을 낚아챌 수 있습니다. 네, 정명훈 선수와 진짜 프로토스가 아무리 잘하는 페란저 잘하는 프로토스라도 정명훈 선수 만나서 초반에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지 장기전에 어떤 이런 운영 싸움을 하게 되면 정명훈 선수는 미스테리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프로토스를요. 네, 자, 8승 2패 최근의 모습을 증명하는 하듯이 밀려오는 질러를 그냥 받아들여 다 잡아줘요. SK 텔레콤 T1의 정명훈 선수 정명훈 김태경이 있기 때문에 SK 텔레콤 T1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데 정말 프로토스는 현재 테란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테란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토스가 와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준 게 정명훈 선수예요. 25분간에 아 진짜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아 최강급의 대표전을 본 그런 느낌이에요.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쉴 틈이 없었어요.